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롯데 대 기아 광주 구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반지가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반지가 6이닝 1실점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시즌 첫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반지 같은 경우는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결정구 슬라이드로 삼진도 6개 잡았지만 볼넷도 3개 주면서 좀 투쓰리 볼 카운트 저 가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어찌됐든 투수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됐다가 안 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반지가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경기를 끌어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반지가 6이닝까지 마무리했다는 게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지가 6회 끝나고 나서 91개 던졌는데 제가 감도 있으면 7회 올렸는데 어찌됐든 화요일날 나오는 투수는 일요일날 나와야 되기 때문에 4일 쉬고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반지가 91개니까 조금 더 던졌으면 저는 그래 생각을 했거든. 저는 제가 감독이었으면 더 던지게 했을 겁니다. 더 던지게 했는데 결국 바꿔버리더라고요. 바꾸던데 지금 김태형 감독이 하는 투수 운영을 보면 있잖아요. 서튼 감독하고 다른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반지가 그래도 컨디션이 어찌됐든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면 6이닝까지 버텨주면서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해가지고 참 그래도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반전 던진다고 고생했고 다음 등판에는 좀잘 던져가지고 시즌 첫승 신고하기를 바라면서 반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오늘 또 감독 때문에 진 경기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격부터 말씀드릴게요. 5회 초에 2사 1루에서 레이에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런헤이트 저는 걸었는데 안 걸었거든요. 안 걸었고 결국 5회 초에 레이에스가 중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중전 안타를 때렸는데 6회 초에 1사 1루로 유광남 저는 유광남으로 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나승엽 대타를 쓰더라고요. 어쨌든 임기영이 나왔거든요. 양현종 내려가고 임기영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솔직히 속으로는 이런 이야기 아마 저 마음은 또뭐 그때 이야기 안 하고 요 결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강남이 대타 썼으면 했습니다. 근데 돈값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나승엽 쓰더라고. 이거는 김태형 감독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9회 초 2사 주자 없을 때 정복은 저는 대타 쓰랬는데 대타 쓰는데 우이수 쪽에 빗맞은 안타를 때렸긴 때렸지만 정복은이를 놔둔다 한점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런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올려가 대타 썼으면 했는데 그냥 나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우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수비로 보면 7회 말에 제가 반지 계속 올리라고 했는데 바꿨잖아요. 그리고 8회 말에 최준영 계속 올리는데 또 바꿉니다. 개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최준영이를 좀더 써야 된다 이랬더니 그냥 뚜렁 바꿔버리고 그때도 올리고 8회입니까? 7회입니까? 8회입니까? 그때 최준영이가 6회구나. 6회 끝나고 7회에 바뀌었잖아요. 완화 잡으러 바뀌었잖아요. 오늘도 결국은 최준영이 바뀌어가지고 구승민이가 올라왔는데 제가 롯데 분석이나 경기 중계하면서 이야기했죠. 롯데는 올라와가지고 정말 필승조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필승조가 있을 때 1이닝 1투수제 하는 겁니다. 올라와 거의 60, 70% 막아줄 수 있다 이럴 때 하는 거지. 롯데는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날에 좋은 컨디션 괜찮다 싶으면 가야죠. 어쨌든 컨디션 좀안 좋더라도 범타로 잡아가 나가면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또한 타자 나가면 또 바꾸면 되고. 이런 게 저는 답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결국 구승민이가 1실점 해버리면서 패전 투수가 됐잖아요. 패전도 됐고 8회 말에 1-4-1루에서 정보훈이가 핸들링을 참 핸들링하다 옆으로 튀었습니다. 그래 결국 1루 주자가 2루까지 갔죠. 2루 주자가 3루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
포스코 제가 중계하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저 새끼들 욕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포스 코치가 바뀌는데도 포스는 계속 저렇게 한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진짜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나는 포스 코치들이랑 포스들이나 포스 코치 보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 결국은 저렇게 한다는 거는 연습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 1사 2루에 주자가 나가 있는데 투 스트라이크에 핸들링을 안 한다. 아 정말 정말 이해. 아니 브로킹을 안 한다. 하도 핸들링을 하니까 내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또. 정말로 진짜 왜 브로킹을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얘는 어쨌든 코치 감독들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진짜. 하여튼 뭐 롯데가 1대2로 패하면서 3연패입니다. 3연패. 개막 3연패인데 내일은 뭐 롯데가 보자. 내가 그걸 안 봤는데 내일은 롯데가 나균환이고 기아는 내일이라는 투수네. 내일 하트입니까? 내일이라는 투수인데 나균환이 나오니까 제발 나균환이가 연패를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패는 했지만 선수들 뭐 고생 많았고 하여튼 뭐 내일 더 열심히 해서 시즌 첫승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남기는 윤학기 선수 통보는 20번, 임수혁 선수 통보는 20번 꼭 영구 결과 해주십시오. 두 선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선수를 안 해주니까 제가 매일 일하는 겁니다. 윤학길 성적으로 충분히 내는 선수입니다. 내부에서 홀대를 하니까 윤학길 선수가 레전드 40이라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윤학길 하면 뭐 통산 성적도 있지만 101투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 제가 역대 투수 중에서는 선동열이 제일 잘한다고 하죠. 선동열도 101투 못 했습니다. 선동열도. 그런 투수인데 왜 연구급을 안 해주는지. 임수혁 선수는 예우차원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내사 상태로 누워있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 대체 어느 선수를 예우해줍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롯데구단.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두 선수 해주시길 바라겠고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계속 제가 경기 분석이나 실시간 소통 방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기아 광주구장 경기 롯데가 기아한테 1대1로 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